제가 1년 반 만에 지금 오는데, 원래 여기 보면 가운데 이것만 있었는데 옆쪽을 확장을 한 것 같아요. 그 해썹 인증 때문에 이런저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 옆에 이 공간을 확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겠습니다. 네, 왔습니다. 어이, 에어커튼이, 오, 이런 것도 해놨네? 내부도 많이 넓어졌네요. 아, 인사를 드려야지. 자, 여기 인삼아빠님이시고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4대째 김제에서 인삼을 하면서 편하게 저번까지 직접 하고 있는 인삼아빠 김태형입니다. 아, 여기도 못 보던 공간이에요. 제가 1년 반 만에 지금 친구네 가공 공장에 놀러 왔고요. 여기 무슨 싱크대라든지 이렇게 뭐 회의 탁자 같은 것도 지금 없었던 거예요. 제 예전에 1년 반 정도 전에 왔을 때 없었던 거고, 이렇게 공장 내부 창으로 볼 수 있게 해놨네요. 바쁘시네요. 네,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함부로 못 들어가죠? 네, 이건 저희 아, 그러면 이따가 여기는 옷을 차려입고. 자, 그러면 외포장실은 열어봐도 돼요? 안 돼. 안 돼? 외포장실도? 아, 그러면 일단 옷을 갈아입고, 저기 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구경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 친구가 최근에 해썹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찾아오게 됐고요. 얼마나 걸렸죠, 기간은? 해썹 인증 받는 데까지 시작을 언제 했어요? 이게 2019년도 3월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7월까지 건축허가 났고. 아, 건물을 4개월 동안 건물을 접고, 그 다음에 구역을 나눠서 이걸 정리를 다 하면 그때부터 인증 절차가 시작돼서. 그렇죠. 왜냐면 아, 이제 해썹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불법이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정식으로 허가 난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 나온 다음에 그 뒤에, 그 다음에 건물이 다 지어지면 이제 거기 건물을 맡게 이제 저희가 이제 구획을 나누게 되고요. 컨설팅 총 걸린 시간이 9개월. 거의 10개월? 3월부터 쓰니까 10개월 정도 가까이. 10개월? 네. 지금 여기는 아무래도 신축을 옆에 확장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그거 컨설팅에 맞춰서 짰기 때문에 좀 빨리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 품목이 하나였기 때문에. 아, 품목도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렇죠. 좀 품목도 하나였고. 단일 품목이라. 그리고 제가 직접 이제 재배하기 때문에 원료 수급도 이제 그나마 쉬웠고. 아, 그런 것도 다 이제 따지는 거죠. 아트에 가면 해서 인증 받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보이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한테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농사 짓고, 네, 가공도 직접 하고. 맞아요. 직접 서류 챙겨야 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진행을, 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서류가 심사 받을 때 서류가 21가지였어요. 근데 올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서류가. 아, 올해는 또 더 어렵답니다. 27가지로 제가. 점점, 네, 어려워지네요. 조금 있다가 또 저는 이제 위생복 갈아입고 내부를 좀 구경을 할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청년들 6차 산업이라고 해서 이걸 많이 하시려고 해요. 근데 참 어렵네요. 전에는 한 공간에서 포장 모든 걸 다 했었는데, 아, 그걸 하나하나. 그렇죠. 내포장실, 외포장실, 뭐 전처리실, 뭐 이런. 그렇죠. 이제 위생전실, 위생전실, 탈의실. 여기는 이제 전학실. 그러니까 다섯 개 공간은 필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면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해썹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학실에 들어와가지고 내부 공장이 보일 수 있게. 아, 이게 바로 이게 전학실인데, 이건 있어도 없어도 돼. 먼저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다, 견학 사람들도 받고 이러고 싶다 하면. 그렇죠. 추가로 만드는 공간. 네. 네. 근데 이런 공간이 없으면 견학 같은 걸 못 받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와서. 그럴 수 없죠. 맞아. 그러면 돈 같은 건 어떻게 마련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사람 있습니다. 공정 계산. 3년 지나면 여러 가지 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을 계산할 수 있게 추가 자금을 했는데, 저는 그 사업으로 약간 이제 계산하면서 그 자금을 해썹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썹을 하게 되면은 그 컨설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별도로 이제 전라북도 세무산업지원원에서 컨설팅 비용 지원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감이 오셨죠? 그 돈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큰 돈은 안 들어갔고, 그 좀 장기로 뭐 시나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금을 마련했고요. 그 어떻게 보면 바로 시작한 게 아니고 3년, 4년 노력해서 그 자금들을
해서 최대한 투자를 자기 자부담을 없이 지금 투자하신 것 같고요. 이 지금 인상아빠가 방금 얘기했던 건 자세한 것들은 또 채널 영상 찍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 공간 이렇게 했고 공사비가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뭐 따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 정도 들었대요. 제가 봤을 때 한 7, 8천 들은 것 같아요. 더 들었을 수 있죠. 아, 더 들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왜냐면은 네. 하다 보니까 생각 외에 그런 것들은 들어간다. 내가 지금 이런 네. 것처럼 그렇죠. 여기 공간 아까 그 견학 공간 이런 게 이제 자기 돈으로 들어갔겠죠. 그래도 지원금이 없었으면 그게 다 내 돈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안 했죠. 네. 못했죠. 네. 그래서 한 달 됐으니까 한 달 정도 돼서 햇선 마크로 인한 뭔가 영업이 더 잘 되는지 판매가 잘 되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지금 찍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마 몇 개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몇 개월 더 있어야 그거는 알 것 같고요. 기대는 하시는 거죠? 그죠? 좀 팔로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가격을 좀 올리실 건지 그 마크로 인해서 아니면 그대로 그냥 일단 가격을 네. 올리고 싶은데요. 아.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가격은 마크 과장님 당연히 저희 일이 많아졌지만 네, 그 대신에 좋아진 게 철저하게 관리되는 것 같다. 관리가 되고 내 만족이 일단 된다. 네, 제 스스로가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그게 걱정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이제 누가 와도 이제 맞아요. 자신 있게 네. 보여줄 수 있다. 뭐 전화로 문의해도 옛날에는 그냥 미들아미들아 하는데 이제 말이 아닌 이제 서류로 뭐 서류로 뭐 네. 서류라든지 지금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네네. 확실히 자신감 있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게 1번이랍니다. 해서 받으면 그래서 자신감이 이제 생긴다. 내 제품에 대한 금액을 올리지 않더라도 물건이 많이 나간다면은 밤이라매 올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아, 그러면 그런 거네요. 이 마크로 인해서 마트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백화점. 데 백화점 이런 데 들어 입점하기가 편해진 거. 입점이 좀 수월해졌다. 수월해졌다. 왜냐면 그렇죠. 서류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원하는 서류가. 네, 이미 다 준비됐기 때문에 카피해가지고. 맞아요. 자기네들이 네. 다 기준이 있어서 서류를 엄청 많이 요구한대요. 이런 거 입점하려면. 근데 그 기준에 따라서 이미 많은 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서류 지금 하고 있는 거 갖다 주면 거의 그렇죠. 그러면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하여튼 아직 햇섭 인정받아서 마크랑 그런 홍보로 아직 안 돼서 수익은 얼마나 나을지 좀 한 3개월 있다가 가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감은 많다. 그리고 그렇죠. 제일 큰 기대가 좀 대형으로 물량만 되면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그게 기대감이고 가격은 농사 져요. 농사를 안 졌으면 가격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원물을 사와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인삼까 인삼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지금 뭐 햇섭을 해도 뭐 해도 내 돈이 들어가도 가격은 동일하게 받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격 올리시면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수익 기대하고 햇섭을 했냐 이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수익 아닙니다. 네. 네, 수익 보고 하신 건 아니고 가능성을 보고 그렇죠. 여기저기 이런 가능성 그리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공장에 견학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복장을 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입으셨고 저는 뭐 일회용 부직포로 된 거 그걸 입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발도 갈아 신고요. 신발 갈아 신습니다. 네. 가족 신발. 저도 주세요. 여기 이물질 제거. 아, 그 보풀하기 제거하는 거구나. 네. 아, 이걸로 한번 이물질을 네. 작업하시는 분은 옷이 있기 때문에 세탁을 하고 저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일회용 부직포라서 굳이 쓰고 버리는 거라서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나도 해야 돼? 제가 해드릴게요. 아, 저도 해야 된대요. 그 바닥에는요. 네. 바닥이 닿으면 안 돼요. 이 청소 도구들이 바닥에 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띄워놨어요. 여기가 전처리실, 아까 네. 말한 전처리실이고 여기가 내포장실, 약간 파우치 네. 만드는 거고. 여기 손소독제도 있고 여기는 건조기
뭔 지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한 다음에 손을 씻고 처음에 진짜 1, 2, 3, 4 이렇게 때문에 알았어 먼지를 제거하고 손을 씻고 그리고 손소독제 마무리 이 지금 이게 뭐냐면은 네. 이게 뭔가 포 침동해가지고 벌레를 유인하는 겁니다. 벌레 유인. 날파리 같은 거 저쪽으로 하면 어디로 떨어져 그러면? 포집이? 아 포집이 안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가시죠. 네 여기가 전처리실이라고 합니다. 아, 원물이 네. 이쪽으로 들어온다. 뭐, 그 재료가. 아. 근데, 이 문, 풍선으로 바깥에 햇빛으로 만듭니다. 보시면 다 박았어요, 여기. 아. 전처리실은 저희가 인삼 재배해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홍삼을 만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홍삼을 여기서 그럼, 전처리. 아, 네. 그래서 전처리구나. 이게 그런가, 증산계해가지고, 인삼을 찍는 곳. 아, 증삼이 건조가 아니고 증삼하는 거구나. 아. 건조기가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찌는 거? 네. 그러니까 아. 인삼을 홍삼을 찌는 과정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증삼기. 여기서 이제 증삼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치. 건조. 아. 네, 건조 시간은 4일 정도. 내포장실. 네. 그러니까 안에서도 내포장실 그렇죠.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아, 전처리 과정에서 통과할 수 있고 에어컨. 네. 이 호스 뭐 청소하는 호스인가? 이건 청소는 청소할 수 있는 호스고 저희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항상 가공용으로 하려 쓰는데요. 정제수. 아 정수 물. 정제수. 아, 정제수다고. 네. 이건 이제 헬스 전용으로 나온 거고요. 다 지금 청소 도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띄어져 있고. 전쪽 부분이 있고 또 틀린 용도가 또. 그럼 청결 구역용. 아 용도가 또 이, 여기 건 다르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분이 거기 네. 손 씻고 들어온 분이고 깨끗하네요. 기계가 심하면 꽤 반드시 이제 운전설비 저기 보시면 노란 딱지가 있는데요. 네. 이쪽 보시면 노란 딱지 아 기계 번호가 있습니다. 차기 교정일자? 그러니까 이게 이 실제 온도하고 이 온도가 맞는지 아. 점검해야 된다. 저, 그렇죠. 저때 되면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포장 작업을 하는 거고 이 파우치 포장까지만 여기서 하고 그죠? 네. 짜가지고 파우치 포장 전처리 해서 외포장실 네, 외포장실도 함부로 못 들어간대요. 이제 깨끗하다. 네. 아 박스도 저 박스 접는 것도 밖에서 해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야 되게 깐깐하네요. 이 공간에 보면. 사무실. 아. 나갈 수 없고요. 다시 또 돌아서 나가야 돼요. 마지막 과정이니까 그 과정대로 여기로 진입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나갈 때만 저 문을 쓰고 물건을 갖고 나갈 때만. 갖고 나갈 때만. 아. 그리고 입고 할 때만. 아. 박스 같은 거 갖고 올 때는 그렇지. 가능하고. 아. 그렇답니다. 지금, 제 친구가 하는 게 여기 김태엽 홍삼, 인삼아빠구요. 이게 큰 박스고 뭐 작은 박스도 있죠. 네, 작은 박스고 이렇게 해서 포장을 여기서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택배를 보내든지 뭐 로컬푸드 그렇죠. 매장에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요. 보니까 일이 많긴 많네요. 일이 많죠. 네, 깔끔하기도 하지만 일이 많아서 빨리 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제 다시 돌아서 나가야 돼요? 네. 나가는 위생전실로 나가면 되는 거고. 전처리실 안 가도 되니까 아 그러네 네. 이상 팩트 한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인삼아빠 김태엽이었습니다 네 김태엽 그 홍삼 액기스 뭐 네이버 검색하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니까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친구라서 홍보해드리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팩트 한이었습니다